둘, 셋! 다자하오, 워먼스 다이아! 대만 에이드 친구들! 지금 플레이제이의 오션즈 오빠오에서 다이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잖아, 베이베, 베이베, 나랑 사귈래. 欢迎偶像韩国直送最新鲜单月 Project 偶像周报，这一周为各位观众朋友访问到的韩流大明星，在韩国相当有人气的女团Daya，这次他们再度加入两位新成员，成为九人女团。以新专辑 YOLO 跟各位粉丝见面，祝大哥想和我交往吗？也让大家看得非常心动。现在就跟着 Project 一起来认识Daya吧。 우와 반장 반장 우리 한번 바로 다 이 아 후! 다이아와 함께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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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정말 인정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아우, 시작이 늦뻔했어요. 네, 오늘, 다이아와 좀 처음 만난 건데, 네!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홉 명의 우리 소녀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자, 근데 다이아예요. 새 멤버가 벌써 들어왔어요. 네, 두 명의 사람인데, 누군가요?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다이아 새 멤버 주은입니다. 와, 진짜 안녕하세요. 다이아 새로운 멤버 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 멤버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다이아라는 이런 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그룹에 이렇게 처음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부담감과 걱정이 많았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 챙겨주고 모르는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빨리 적응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미 씨는요? 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네, 더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존 멤버들 봤을 때 우리 다이아 새 멤버 우리 주은 씨, 소은 씨는 어떤가요? 일단 소은 언니랑 소미 둘 다 되게 밝고 착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희 네. 다이아의 음악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종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더 밝은 모습을 다이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리더 피아시 왔을 때? 네. 네, 어떤 거? 그럼 저희 팀에서 이제 두 명의 멤버가 들어와서 아홉 명의 네. 다이아가 되었는데요. 일곱 명의 멤버라도 반짝반짝 빛난다면 이제 두 명의 멤버들이 들어와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크고 더 값비싼 다이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리더라서 멘트가 안달라. 정리 멘트가 정말 매듭이 확 있네요. 매듭이 네, 알겠습니다. 두 명 멤버가 더 포함돼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미니 앨범이죠. 네, 요일로 정규 앨범이에요? 네, 진짜요? 찡? 찡? 누가 찡? 에이그 찡? 네,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요일로 네, 요일로 어떤 앨범인가요? 네, 네 이번 저희 앨범 정규 2집으로 다이아가 돌아왔습니다. 요일로인데요. 특히나 이번 앨범은 특별하게도 저희 멤버들 전곡 자작곡으로 들어왔는데요. 전곡 자작곡. 아 진짜요? 네. 이번 타이틀곡 또한 나랑 사귈래인데 이 곡과 저희 멤버들이 팬분들을 위한 만든 자작곡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곡? 전곡 자작곡은 정말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알찬 앨범 같아요. 네. 네. 나랑 사귈래는 어떤 앨범인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나랑 사귈래는 네. 좋아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여자가 먼저 당돌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에요. 네. 그리고 좀 포인트되는 귀여운 안무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곡. 이게 자작곡이면 누가 어떤 분이? 주로 이제 저희 멤버들 모두가 참여하려고 했고 그리고 제니, 예빈, 윤희, 희연 이렇게 4명의 멤버들이 이제 더욱더 주력으로 참여를 했지만 네.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이번 앨범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는데 이것도 들었거든요. 네. 노래가 암정 맞아요. 암정 맞아요. 봄이 벌써 왔어. 봄이 너무 왔어요. 진짜 너무 꽃이 막 폈더라고 노래. 네. 이번 노래에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네. 이번 노래 포인트. 네.
그런 후렴 부분이 굉장히 속속 들어오기도 하고 네. 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포인트가 바로 약간 채연양의 중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힐링 파트라고 해요. 아, 네. 힐링 파트. 네. 그게 네. 있는데 채연양이 직접 들려드릴래요? 네. 막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첫째가 들어보면서 나랑 사귈래? 하, 한 번 더 카메라 대고 딱 해줘야 돼요. 대고 보고 딱 해줘야 돼요. 나랑 사귈래? 하고 네 답자부터 언제부터 1인? 자, 한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게임을 한번 제가 또 준비했어요. 네,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제 바로 다이아와 베나스타 보기 시간입니다. 짠! 네, 다이아 곡 제목하고요. 여기 보시면 달라진 게 있죠? 네. 여기 바로 게임이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게임이 있으면 여기 재밌게 게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좀 어떤 거부터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 네네. 네. 네. 타이틀곡은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네. 아. 나랑 사귈래. 옴무걸요. 네. 단, 포인트 하면 안 되고요. 아~ 네, 정말 재치있게, 재미있게, 네. 나랑 사귈래는 온몸으로 표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혹시, 우리 온몸 천재 예빈님 네, 몸을 잘 써요. 네. 온몸 천재 예빈님 한번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 천재. 소품에 필요할 것 같은 소품이. 여기 앞에 어떤 거? 여기 나머지 사람 반짝적인 거. 자가 필요해요. 자요. 자요? 자요? 자. 네. 자? 포크.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CG로 자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아, 정말요? 네. 아, 사, 기, 자. 오! 오! 아니, 내가 뒷모습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네. 예빈이 원래 애교가 없는데 노력했어요. 네, 저요. 애교가 없어요? 네, 제가 멤버들이 네. 제일 애교가 네. 없어요. 네. 제가 애교를 하면 멤버들이 방이 싸해서 아니요. 아니, 당황해가지고. 네. 무슨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아니라. 귀여워. 네, 저희 항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만 봐야죠. 아? 한참 이제 붙들어볼 때거든요. 아, 맞아요. 막내. 네. 누가 막내? 아니야, 난 주은이. 아니야, 주은이가 주은이야. 주은이랑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애교가 없어. 없어. 이렇게 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재밌어. 나랑 사귈래? 진짜 사가지고. 하나 더 봐요. 아. 자, 카메라 보고 싶으세요. 아, 그럼 이 나랑 사귈래? 사. 고, 고, 고. 저기요. 다음 뭐 할까요? 마네킹. 마네킹. 다이아 셀카야 하면. 아, 셀카야. 이거 손가락 찍기로 하면 돼요. 네,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누군가요? 예빈양이요. 예빈양, 예빈양 하신 분. 저 예빈이. 저희. 하나, 둘, 오. 셋, 넷. 많아. 예빈 씨예요. 아까도 넘었어요, 예빈 씨가. 예, 네. 아 제가. 네. 저 주변 분들이랑 팬분들한테 셀카를 되게 잘 찍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예빈 씨 딱 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방송에서? 땅땅땅땅땅. 채연이가 SNS를 업로드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콩콩을 받아요. 사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셀카 바보였거든요. 셀카 되게 못 찍었었는데 많이 발전했어요. 네.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채연 씨가 그가 땅땅땅 땅땅땅땅 네. 옛날에 지금은 많은 발전이 있었죠. 주로 셀카의 비법, 나만의 셀카 비법. 그냥 셀카 비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조명이 좋은 곳을 찾으러 하던 조명. 네. 그래서 조명이 좋은 곳을 찾아서 팔로개, 형광등, 주황등 자연 많이 찾아요. 그리고 필터 어플이 중요한데 아, 어플 요즘 자주 쓰는 게 있는데 이름은 말하면 되지만 음식을 네. 찍는 거기에서 맛있는 네 번째 그 네. 추천합니다. 네. 좀 듣고 나라 네 아, 오늘도 시간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게임도 벌써 다 끝났어요. 네, 더 준비할 걸 그랬어. 너무 아쉬워요, 진짜.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여러분? 너무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우리 앞으로 우리 활동 계획과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다이아가 컴백을 하고 정규 2집 그리고 전곡 자작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께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재미있는 안무와 노래들을 준비해서 나타났으니까요.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된 다이아의 컴백 활동 많이 많이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